야야야야 너 나오지 마. 들어가. 너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와서 살아? 이 자식이고. 도망 왔는데 얘 지금 갈래다가 돌린 거야. 응? 총이 너무 있다. 들여다 키워요, 들여다. 안 키울 건데 그래. 나 고양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 우리 가게에 키우는 옷을 돌아다니는. 엄마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HT. 아, 여기다 내가 먹을 걸 줬어. 근데 얘 아직 못 먹네. 이거 아, 아직 못 먹어요. 닭가슴살인데. 애기라. 그 사람들이 그 꼬랑지 잡아 당기고 난리네.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말이야. 얘도 생명인데. 그래. 내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아니, 엄마 있는데 가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엄마 찾으러 가는 거야.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아니, 알아서 가요.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우리 저 들어와요. 들어와. 야, 너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뭐 먹을 줄 알아? 강아지 같은 거 있으면 물려 죽는다고. 그 엄마한테 갖다 놔요. 저거 더러운 물 먹는 거 봐. 네. 강아지들 끌고 나오면 물어 죽인다니까. 오리지널 멤버 네 마리가 모였네요. 응? 양반이도 안 오고, 꼬부리도 안 오고, 은큼이도 안 오고. 우리, 업둥이, 은밀이, 이쁜이. 근데 이쁜이는 왜 밥을 저렇게 안 먹지? 참 희한한 놈이네. 밥을 저도 안 먹어. 나중에 찌꺼기나 먹고. 응, 바보 같은 놈도. 그래. 응. 또 그걸 안 먹고, 아이고. 남 먹는 거 가서 얼쩡기려. 참, 그 희한하네. 그 은밀이가 가네, 대.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까 5시 20분쯤에 와서 이 밥을 차려줬는데 꽃님이가 안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1시간 후입니다. 6시 반인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춥습니다. 지금 빗방울도 약간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덤불 속에서 꽃님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어떻게 버틸지 걱정입니다. 제가 자기가 비 오면 애기들을 물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 이 녀석이 왜 저쪽에 간지 몰라요. 누가 여기다 해코지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지. 아, 속상합니다, 꽃님아. 꽃님아, 비 오고 추워진다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 많이 불면 체감 온도가 0도 쪽으로 내려갑니다. 꽃님아, 잘 버티고 애들 잘 간수해라. 아, 걱정이다, 꽃님아. 지금 7시 44분입니다. 아, 꽃님이 걱정되네. 이거 이제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고이고, 좀 있으면 이 비 그치면 엄청 추워지는데, 저 녀석이 저기서 어떻게 애들 데리고 버티는지, 걱정이네요. 지도 알아서 어디 비에 안 그치는 대로, 비 안 맞는 대로 어디 갔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애 넷을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아, 걱정이네. 녀석, 거기가 모조 타고 굴러 가나. 누가 해코지를 심하게 한 모양인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 밥은 먹었나. 혹시 일로 오지 않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가들 어떻게 했어? 비 맞고. 어? 꽃님아, 아가들 어떻게 했어? 비 맞고. 어? 아, 골로 들어갔구나. 골로 옮겼구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꽃님아, 잘했어. 골로 옮겼구나. 아이고, 얘들아,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어? 비 오니까 이거 다 옮겼구나. 어, 착하다. 어, 그래. 그래, 거기 들어가 있으면 돼. 아유, 내가 그 집을 잘 만들어 놨네. 아유, 아저께 나와서 밥 먹어, 우리 꽃님이. 아이고, 꽃님이 나와서 밥 먹어라. 아유, 착해. 옳지. 그래, 그래. 아이고, 어. 아, 12채 면 니네 다섯 식구 못 살겠냐, 그치? 아, 여섯 식구네. 응? 꽃님이, 제인이, 아가들 넷. 아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꽃님이가 애기들 데리고 글로 왔구나. 아유, 착하다. 아, 한시름 났다. 이제 간다. 여기, 우리, 그 패거리 애들이 저기서, 숨어 있는데 저 만들어진 집이거든요. 근데 저 낙수물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이 컨테이너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좀 젖을 수도 있는데 낙수물이 골로 유난히 떨어지네. 어디 놀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고 속상합니다. 밥은 싹 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너무 시끄러운데, 저 사람도 저렇게 되면 막 귀가 멍멍할 텐데. 에이. 빵이가 닭가슴살만 골라먹네. 그래서 아까 키우는 누군지 모르겠네. 구름이 아닌가? 구름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유, 구경이랑 저 소심이 아유. 응? 저 뭐야, 코베기도 나와있고. 자, 여기다 줄게. 이리 와. 비 오니까 저쪽 안에다 줄게. 이리 와라. 이리 와. 먹을 거 줄게. 자, 얘들아, 여기다 줄게. 저기 아무도 없지? 잔놈이 없지? 밥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코베기도 밥 먹고, 얘네 둘도 와갖고서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응? 소심이랑 구경이. 아이, 착하다. 따로 접시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 맛있게들 먹어라. 배고팠지? 아유, 그나저나 우리 꽃님이가 걱정이네.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할지. 아유, 비가 오고 바람 부는데. 많이들 먹어? 아이, 착하다. 우리 소심이랑 구경이 코베기 외롭지 않게 같이 놀아줘라. 응? 아유, 착해. 우리 코베기도 잘 견디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져 날씨가. 추워지면 여기 들어가서 같이 자, 따뜻하게. 응? 알았지? 아유. 여기 착하다. 많이 배고팠구나. 친구들이랑 아, 잘 자고. 지내? 알았지? 응? 여기 비 와, 여기 또뭐 건너가려고 그래? 비 오는데, 옥상에. 비 와, 아이, 저 봐, 발 떨은 거 봐. 이리 와, 응? 옥상에, 아유, 그렇지, 안 되겠지. 얼른 와. 비 오는 줄 몰랐어? 아이고, 바보. 잘해, 미끄러져. 옳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응, 비 와. 지금 뭐 보통인 줄 알아, 비가 오는데. 응. 밖에 코베기 집에 방한 대책을 조금 세웠습니다. 바람도 좀덜 들어갈 거고 따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코베기가 그나마 여기서만 계속 있으니까 잘 견디리라 믿습니다. 나만 추운 게 아니라 코베기도 추우니까. 아유, 코베기 잘 먹네? 아유, 착하다 우리 코베기. 이제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 알았지? 이리 와, 너도 하나 줄게. 이리 와. 맛있게 먹어야지. 이리 와, 여기 소심아. 소심히. 구경에도 있으면 좋으련만. 응? 먹어, 맛있게. 아, 좋게. 아유, 왜 이렇게 떨어뜨려서 흙 묻혀서 먹어. 그냥 먹지. 소심이가 자주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코베기가 외롭지 않고, 그치? 밤에는 코베기 저 개집 거기 들어가서 자. 알았지? 구경이랑 같이. 응? 알았어. 이봐. 무대야, 저희 코베기 집에 가지 마. 그거 먹고. 응? 너 거기 갈까봐 내가 주는 거야. 어, 비 오는데 고생했어. 무대. 거기 가서 애들 괴롭히지 말고. 알았지? 맛있게 먹어. 뭐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무대에는. 어이, 착하다, 우리 몰래 무대. 자, 그럼 우산 좀 씌워줄게. 자, 먹어. 아, 우리 방울이 피 맞을까 봐 우산 씌워줬네. 응? 참. 피 맞기 싫어? 아이고, 방울이 어르신이 드시는데 비 맞으면 되겠어. 우산을 씌워줘야지. 응? 아유, 우산을 써야지, 그치? 응, 착해. 자, 요렇게 해줄게. 요렇게, 요렇게. 방울이가 비 맞을까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섬세기란 긴가민가냥이 비를 맞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가면 도망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속상하네. 지금에서 몸도 아픈데 비를 또 많이 맞으면 안 좋을 텐데. 길고양이 봐주면서 별 걱정이 다 됩니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사는 게 뭔지. 세상에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말이 다 나오면 추갖고. 섬세기 엄마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비가 떨어져갖고 저기만 비가 안 젖을 것 같아서 저쪽으로 줬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내일도 비가 조금 온대. 조금만 참아라. 아이고, 고생들 한다. 먹어야 살아, 먹어. 알았지? 아유, 나오셨어? 불편해, 먹기가. 근데 거기다 안 놓으면은 비에 젖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해를 하셔. 갈게. 비가 와서 빨리 와서 먹어야 될 텐데, 새들이. 비가 조금씩 거기는 만물인데 거의 적당한 데가 없어요.
거기다 줬는데 냄새 맡고 오겠죠? 맨날 주던 시간에 오니까 그래도 알아서 와서 먹길 바랍니다. 약간 그 초보 엄마를 위해서도 이렇게 밥을 줬습니다. 이거 새끼 두 마리 데리고 간 거는 여기 잘 키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한 마리는 뭐 놔둬서 죽었지만은 그런 물건이 어딨냐? 그 밑에 어디 있을 텐데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 나와서 먹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